그 설록 관련된 이야기들도 재미있었지만 네네. 제가 드릴 말씀에 비하면은 네. 그다지 오~ 그런 얘기는 역사 기록에 좀 흔한 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추리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한 설록화를 보고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개 드리겠습니다. 오. 양룡 수륙 양룡 양룡 용을 탄 아닙니까? 건가? 양이 용을 탔나? 양이 등장한 게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양은 왜? 용띠 양띠 커플? 용띠 양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추리 소설가답게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문장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은 이제 왕이잖아요. 그럼 양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역사 용어에는 사실은 보면은 이게 중국의 전국시대 위나라 때 보면은 어떤 왕이 자신과 옆에서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용양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왕이 사랑했던 사람을 용양군이라고 용양군이라는 사람이 용양군? 있었어요. 근데 이 용양군이 남자입니다. 왕도 남자고. 그래서 용양지총, 용양의 어떤 뜻으로 누군가를 총애했다. 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총애. 쉽게 말해 왕의 동성애네요. 그렇습니다. 왕의 동성애. 그 누구 얘기입니까? 목종이거든요. 목종. 목종의 이야기예요. 목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목종이 후사를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이 근거로 파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사 속에서는 고려사 자료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가비 씨가 한번 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왕의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면서 백관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니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이 그를 보기를 왕을 보는 듯이 하였다. 아니 근데 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유행가는 네. 그분은 지금 갑자기 지금 등장한 게 맞죠? 네. 아까 가계도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뭐 왕족은 아니니까 네. 뭐 그 가계도에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네. 그 고려사에 보면 유행가는 외모도 이제 뛰어나고 그다음에 넉넉한 그런 관료 집안의 그런 전도유망한 그런 자제였는데 이제 목종의 눈에 네. 띄게 된 거죠. 네.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니까. 아니 그 스탠다드한 사랑이 아예 없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된 게 없고 그냥 다 막 진짜 너무 충격적인 고려시대 동성애 예. 이게 일단 왕족 위주이긴 하지만 개방적이래 동성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허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권장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권장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하겠죠. 네. 선택사항 권장했으면 고려가 멸망했지 않았을까? 그치 무엇보다도 왕은 후사를 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추태후가 아들 걱정 엄청 했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성애 자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비율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 당시 이 동성애가 만약에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 조선시대 편찬자들이 볼 때 그 사료가 없었어야 되는데 기록으로 남겨놨대요. 그리고 사실 해외라든지 아니면 되게 많은 문헌들이 남아있기 맞아요. 때문에 남성 그리고 여성 그 동성 간의 사랑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여성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넘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정왕후라고 하는 공식 네. 왕비도 있었고. 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왕후가 있었음에도 슬하에 이제 자식이 없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남성을 조금 더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유행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유행관이 아까 김치왕과는 다르게 그렇게 또 높은 벼슬이 아닌데 왕이 모든 걸 할 때 물어봐요. 행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인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용훈 교수는 파직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파직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관료들이 볼 때 지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목종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유행가. 그렇죠. 결정권은 이 사람한테 출발하니까. 그렇죠.